자, 1번 갑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건데요. 기본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나 변하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균형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퀄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식이 다행스럽게 QD, QS로 정리가 돼 있죠. 그대로 하면 된다. 첫 번째 수요량 1000-3P 돼 있죠. 수요량이고 공급량은 200 플러스 2P가 됐다. 이거 이퀄 시켜야 되죠. 그 이게 수요량, 요게 공급량. P가 뭡니까? 가격. 그럼 P로 가야 되니까 3P를 넘겨야 되죠. 넘기면 5P가 돼 있고 200은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럼 800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가격은 얼마가 되죠? 나누기 5, 160. 양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160 구한 것을 여기 P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죠. 대입을. 3 곱하기 160, 480. 첫 번째 양은 빼면 520이 됐습니다. 근데 소득의 변화로 수요가 변했죠. 두 번째 수요 함수 800-2P. 공급량은 똑같네요. 200+2P. 또 같은 P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요놈 넘어가야 되죠. 오른쪽에 4P 돼 있고 200은 반대로 600. 따라서 P는 150이 됐습니다. 150 구하셨으니 구한 150을 그대로 또 P에다가 150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양은 몇 개 됐어요? 500개. 두 번째 Q2는 500이 되었으니까 가격은 160에서 150으로 10만큼 하락이 했고 양은 20만큼 감소했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기출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19회 문제 비슷합니다. 물어볼 때가 됐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룰 문제가 아니고 꼭 연습이 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2번 갑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다고 봤을 때 수요 변화보다 공급의 변화가 더 크다고 줬죠. 조건은 줬고요. 가격과 양 물어봤어요. 문제를 해석해야 될 거니까 기대감 고조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된다. 그렇습니까? 생산요소 가격 상승, 공급은 감소한다. 근데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고 그랬죠. 이놈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프 이제 그리지 않고 가면 하나씩 따로따로 수요 증가, 가격 상승한다. 공급의 감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또 갑자기 또 공황이 발생합니까 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죠. 그래도 가격 상승. 증가 감소는 뭘 묶고 있는 건데? 양. 양이다. 이게 더 많다 그랬죠. 균형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좌우단간의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다. 그래서 공부를 늦게 하신 분들 이게 불편한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은 할 필요는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시험장 가시면 그래프 그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요령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폭이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내시라 그랬죠. 공급의 감소를 먼저 많이 보냅니다. 어디로?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수요 증가는 어디로? 우측으로. 조금만 보내면 되죠. 그러면 D1에서 두 개 만나는 점이 여기 있죠. 가격은 뭐였고 상승했고 양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 1번, 2번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7월달 되면 가져오셔야 돼요. 시험지한테 상담해 드릴 거예요. 우리 분위기도 심각해요. 그래서 왜 하냐면 그것을 이제 그 점수가 적정 수준에 나오신 분들은 관계없는데요. 조금 어중간한 점수 20개, 24개 왔다 가신 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사모님 이것만 하세요. 선생님 요거 하세요. 요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7월달 이후에는 시험지 보았던 가져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분위기도 이상해지네. 그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1, 2번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합격할 준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3번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도 구하라 그랬고 최초값 구하라 그랬죠.
중간점부터 하면 최초값부터 합시다. 자, 최초값으로 하면 최초 P분의 델타 P 변화분 최초 양의 델타 Q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 가격의 변화분 원래 양, 양의 변화분. 그냥 기본 산수 문제였습니다. 최초 가격 얼마? 60만 원. 관건은 변화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변화분을, 변화분이 뭐냐, 차이. B 보세요, 얼마인데? 30만 원. 최초 양은 몇 개였어요? 20개. 40으로 변했죠. 그 차이가 얼마예요?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변화분을 찾아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럼 최초값으로 분자는 1을 됐죠. 분모는 0.5. 최초값은 값이 2가 됐어요. 그러니까 3번의 니은은 2가 됐죠. 그럼 중간점은 뭡니까? 두 개의 산술평균값.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죠. 수식을 쓰면 P1 플러스 P2분의 델타 P. 같은 방법으로 Q1 플러스 Q2분의 델타 Q. 산술평균값. 그냥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인데 가격? 90원이 90. P1이 60. 2가 30. 변화분 차이 30. 똑같아요 그거야. 그럼 양 두 개 더하시면 60. 변화분 20. 다 했단 말입니다. 그냥 계산기 눌러주세요. 2 나누기 함량 이게 0.333. 0.333. 그러니까 암산되면 관계없으신데 암산이 아니되면 계산기 누르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설프게 또 외향내향 하다가 정신 놓지 말고요. 이게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을 그냥 하시는 건데 평상시 여러분이 분수 개념을 안 하시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계산기 눌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간점만 하면 1 됐습니다. 4번 가세요. 요즘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줬고요? 1.0.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주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가격과 소득이 모두 2% 상승한다면 했죠. 뭘 물어봤어요? 전체 수요 물어봤습니다. 거기 오타 났나요? 잠깐만요. 빌라라고 돼 있어요? 그 아파트로 바꾸세요. 예. 그거나 그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 못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예. 예. 아파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써봐야 됩니다. 뭘 물어본지 알아야 될 거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예요? 수요 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 량의 변화율. 가격 탄력성 1.0 줬죠. 얘는 2.0. 가격이 얼마 올랐다고요? 2%. 그럼 2% 상승하고 소득 얼마? 2% 상승하고. 이게 중간이에요. 전체 수요량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정신 놓으면 안 돼. 이 일은 2. 2는 맞죠? 그럼 2%는 뭐한다? 감소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양수값이 나왔죠? 뭐다? 정상제다.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 양수 음수 나온다 했잖아요. 뭐다? 정상제다. 그럼 소득이 2% 늘었으니까 수요량은 2는 4. 4%만큼 뭐했다? 증가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상제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 2% 감소. 여기는 정상제죠. 그럼 4% 뭐했다? 증가했다. 가격 때문에 2% 하락했고 소득 때문에 4%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2%만큼 뭐했다? 증가했다. 지금 뭘 묻는 거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지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죠.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그걸 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묻는지 알아야 되니까 수식을 먼저 써봐야 되는 겁니다. 써보고 분자를 물어봤잖아요. 탄수이 분자니까 크로스로 곱하시라 그랬죠. 2는 4, 2는 2에서 전체적으로 2%만큼 증가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부 늦게 했더라도 이 문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빈칸을 전부 채우라 그랬습니다. 1번 임대료 변화율보다 임대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답니다. 어디 밑줄 아셔야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 그 뭐지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니까 임대료를 뭐 하면? 인상하면 임대사업자의 총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요약서 가지고 계시죠? 수정 좀 합시다. 그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야간만 수업하다고 하니까 오타가 있던데.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 49페이지. 49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표 밑에 기역 지문 있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 인하율보다 수요량이 더 늘어나므로 가격을 어떻게 할수록? 인하할수록. 인상 쓰면 안 되죠? 예, 인하할수록. 이제 보입니까? 수업을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야간반 수업하다 보니 그게 보이대.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격을 인하할수록 총수입은 증가. 그럼 바꾸시면 돼요. 오타 나왔으니까. 접수됐어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율보다 수요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인하할수록 총수입은 증가한다. 그럼 비탄력일 때는 인상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줄어들죠.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0.5 임대료 10% 인상하면 수요량 얼마만큼? 5만큼 뭐한다? 감소한다. 임대료 인상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건 당연한 건데 임대료 인상률보다 수요량이 적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비탄력일 때는 임대료를 고가 인상하게 되면 총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야 할 표현이었고요. 2번 공급의 탄력성이 0.5입니다. 임대료가 20% 상승할 때 공급량을 물어봤죠. 써보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다? 공급 양의 변화율. 요거 값은 준 거죠? 가격이 얼마? 10% 20이에요? 20% 상승할 때 공급량 변화율 물어봤죠. 암산되면 관계없고 2, 5, 10. 그 10 쓰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고요.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관계. 조심할 것. 10%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였죠. 수요량은 공급량은 비례. 이게 산소하다 보면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 왜 비례 관계? 네가 그런다고 했잖아. 이윤 극대화가 주 목적이라 했으니 그래서 몸이 배어야 됩니다. 아차 하는 소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이 경우는 탄력 비탄력. 그냥 비탄력 양변화가 적으니까. 양변화가 적으니까 비탄력적인데 가격과 공급량 비례관계니까 10% 증가되면 20이 증가했으니까 10% 뭐한다? 증가한다 해야 되겠습니다. 10% 증가한다. 3번 소득이 5%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2% 감소했답니다. 뭡니까? 열등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럼 5분의 2에서 얼른 0.4라고 쓰면 안 돼. 마이너스 0.4 조심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먼저 할 게 아니고 정상제 열등제를 파악해야 되죠. 그 소득 변화율 소득이 5% 증가되자 수요량 2% 감소했지요. 열등제다부터 먼저 확인하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는구나. 마이너스 0.4 0.4라고 쓰면 안 됩니다. 소득이 5% 증가되자 수요량이 2% 증가되면 정상제죠. 이건 0.4 이럴 경우는 뭐라고 한다? 정상제다. 조심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괄호 4번 교차 탄력성이 양수값이 나왔습니다. 교차 그러면 재화가 몇 개? 두 개 나와야 되고 이게 양수값이 나왔죠. 대체다 보완제다. 그게 서야 돼요. 대체 관계란 말을 서줘야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관계니까 X제 가격이 10% 상승하자. 이 봅시다. X제의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이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YJ의 수요량은 10% 뭐하더라?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계산 문제를 묻든 지문으로 묻든 간에 교차 탄력성 그러면 제어가 몇 개? 엉뚱한 답 하면 안 돼. 양수값이 정상제 하면 안 됩니다. 교차가 몇 개? 두 개니까 양수값이면 대체 관계구나.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는 줄어들죠. YJ의 수요 늘어났죠. 수요 반대로 갔잖아요. 말 됩니까?
그럼 이게 왜 양수값이냐? 우리가 수식을 쓰면 이렇게 써요. 교차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다? 수요, 양의 변화율인데 재화가 두 개.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 X제의 가격이 상승했지요. Y제의 수요량 증가했지요. 이게 방향이 같다고 해서 양수값이 된 겁니다. 근데 시험장이 그걸 묻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교차 탄력성이 적어도 양의 값이 나와 있으면 뭐다? 대체 관계다. 이게 음의 값이면 그 개념이 서야 문제를 푼다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었으니까. 자, 한 번 더 갑니다.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5래입니다. 뭐다 이러면? 보완 관계다. X제 가격이 10% 상승하자 Y제 수요량은 5% 증가한다. 잘못됐죠? 차분히 보세요. 음의 값이 나왔죠? 보완 관계죠? X제 가격의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그럼 YJ의 수요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문 물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의 값이 나오면 대체 관계, 음의 값이면 보완 관계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 원래 비례죠. 마이너스 안 붙인다. 소득 탄력성은 음의 값이 있어요. 이게 음의 값이 몇 되면 뭐고? 열등제고. 교차는 재화가 두 개. 양값이면 대체 관계, 음값이면 보완 관계라고 알고 계셔야 계산 문제도 풀고 지문도 해결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